현대자동차가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첫 번째 차량, 베라크루즈를 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식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6개월 동안 2,2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LUV 베라크루즈를 선보였습니다. LUV, 즉 럭셔리 유틸리티 비클은 경제성과 승용 감각을 강조했던 기존의 SUV를 뛰어넘어 대형 세단의 품격과 성능, 안락함을 동시에 갖춘 최고급 SUV로 현대차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만든 신개념입니다. 베라크루즈는 고급 세단의 품격과 안락함을 갖춘 신개념의 프리미엄 SUV로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BMW X5 또 Lexus RX350 같은 해외 유명 SUV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럭셔리 유틸리티 비클입니다. 현대차는 베라크루즈의 외관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품격을 가미한 맵시 있는 디자인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당당하고 우아한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베라크루즈에는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V6 3.0 승용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240마력의 강력한 파워와 1등급 연비를 실현하는 등 동급 경쟁차보다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베라크루즈를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SUV 대표 차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말 미국 수출 시작으로 전 세계 럭셔리 SUV 시장에 선보이게 될 것이며 그랜저, 소나타, 산타페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베라크루즈를 5천 대를 판매하고 내년에는 국내 2만 대, 수출 6만 5천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2010년에는 국내 2만 4천 대, 수출 7만 6천 대 등 총 1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차는 해외 유명 SUV와 비교 시승 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무상 보증 기간 확대 등 차별화된 특별 무상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베라크루즈의 품질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와우TV 뉴스 김경식입니다.